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남태우 배우 남태우 씨하고 그리고 이제 장윤주 변호사의 사건 분석 진행하고요. 그 뒤에는 우리 이하 작가, 여러분 잘 아시는 윤석열 그 대통령의 풍자화를 그린 거죠. 그래야 경찰에 내사를 받고 있다 그러는데 그 직접 출연하십니다. 출연하셔갖고 그 그림도 다 우리 보고요. 그런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남태우 배우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대구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네, 지금은 오늘은 그렇습니다. KTX 타고요? 네. 새벽에 일어나셨겠네요. 아, 어젯밤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서대구역이라서 근처라서 1시간 한 30분, 40분 정도면. 아, 저는 원래 새벽 잠이 많으신 걸 알고 있어갖고 오늘 늦으실까봐 방송에 굉장히 걱정 많이 조마조마했는데. 실수로 일찍 잤어요. 근데 실수로 일찍 잤어요. 예술가들이 아침에 뭘 하진 않죠. 아, 그래요? 예. 새벽에 이렇게 뭘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사실 그 저는 아침마당 같은 경우도 네. 저녁마당이면 가능하지만 아침마당 안 나가죠? 아치당파에서 불러도 안 나가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 대구에서 이제 그 KBS 파업을 많이 해서 네. 소위 노조 양순동 사장 체제에서 대구 총국장 사장님도 노조 출신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고향 쪽으로 뭐 강원도 쪽으로 가서 편하게 여생을 보내려다가 네. KBS 개혁연대 해서 붙잡혀서 대구 오신 거야. 그러니까 파업할 때 예전에 팟캐스트나 이걸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일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와서 해달라. 아침마다. 대구에 갑자기 내려가신 건 뭐, 그래서 뭐 찍습니까? 영화 찍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서울에서 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저녁마당 외에는 불가능하다. 저녁마당. 네. 서울의 소리는 아침에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예,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전과자 출신이다 보니까 검사하고는 안 친해도 변호사. 변호사님들하고는 친하거든요. 그래서 장 변호사님 뵐라고. 아, 장윤주 변호사님 뵐려고 왔구나. 예, 네, 교수님 뭐 크게 뭐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아, 몇 번 뵙고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남장 본색. 예. 지금 뭐 노정열 후배죠, 노정열 씨가. 노정열 씨가 저보다 조금 연배가 아래쪽이죠. 아, 외국 나가 있대요. 제가 저 언제 들어올지 모를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입국 금지되는 거 아니야? 출국 금지를 들어봤어도 입국이 금지되는. 뭐 유승준 씨처럼 못 들어오는. 근데 이제 계속 아침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 일이 커집니다. 거기 또 노정열 씨가 그 본의 아니게 공적인 일로 네. 저 방송 못 하게 된 경우가 있어서 제가 노정열 씨 대타로만 지금 두 번째 중.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윤주 변호사님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가양역 실종 사건이죠. 이거. 그렇습니다. 이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사실은 이제 지난달에 가양역에서 한 남성분, 젊은 남성분이 이제 실종돼서 네.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신고를 하고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좀 많이 알려진 사건이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발견된 그 CCTV에 찍힌 게 가양역의 그 가양대교 그 CCTV였고 네. 새벽 2시 30분에는 여자친구와 통화했던 내역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연락이 두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저기 광화도 인근에서 시신 하나가 나왔는데 남성의 시신인데 하반신만 나왔습니다. 어머머, 어우 예, 대단해. 너무 좀 무섭죠. 근데 하반신만 나왔는데 인상착의나 그 신발 같은 것들이 이제 유족들이 보기에는 네. 자신의 그, 예, 그 예, 가족일 수 있겠다. 뭐 일단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당연히 이제 DNA 검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과수에 의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뭐 아직은 유족이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아직 그 시신이 확실히 그 가족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일단 그 실종자의 가족이라고 정전할게요. 그 실종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슴을 치는 상황들이 혹시라도 그 시신이 만약에 그 가족이 맞다면 범죄 연류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일단 시신이 훼손됐으니까 물론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어떻게 시신이 물 속에서 뭔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범죄 가능성 분명히 따져봐야 될 텐데 그것도 네. 국과수에서 분석을 할 겁니다. 만약에 범죄 연류가 있다면 당시에 실종됐던 순간에 경찰에서 좀 더 초동 수사를 해줬더라면. 지금 상황에서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당연히 가족들 입장에서 들 수밖에 네, 없잖아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 부분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어제도 가양역에 갔습니다.
갔고? 강화도도 갔었고. 아니 대구에 계시다면서 거짓말인가? 아, 서울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죠. 네. 네, 산짐승이 가만히 있지는 않지요. 네. 네. 산짐승이요? 뭐 강화도 가고 살아 라이브 애니멀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이제 가양역에 부채 관계가 있어서 갔었고요. 부채 악목 아, 뭐 돈 끌어가셨어요? 네, 갚아야 되니까. 갚아야 되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유명한 방송 거기 있습니다. 그쪽에 거기 신생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강화도도 종종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족들이 볼 때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예전에도 뭐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성인들 같은 그렇지. 경우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저 주민등록 말소도 많이 했거든요. 왜요? 검찰의 피해를, 검찰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군사정권 시절에 한 3년 군사정권 말소 실종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만 나 찾지 마라. 자의적이죠. 예, 자의적으로 실종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군대가 한 10년 걸렸습니다. 처음에 신검 받고 뭐 하고 정치범 또 면제가 안 되고 또 잡혀가고. 아, 그때 이거 하셨구나. 예, 예. 박정희 뭐 전두환 불러가라. 예, 예. 뭐 다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뭐 트렌드인데요 그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와서 보면 이 성인들은 네. 자발적인 가출이나 실종 가능성 특히 여성 같은 경우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봐라. 이게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해 뭐 한 6, 7만 명 정도가 추정된다고 하고 한 300명 정도 아예 못 찾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법에 있어서 이제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맹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이게 이 사건하고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날카로우시다. 남배우님이. 진짜 날카로우시다. 검사도 돼 있네, 검사. 아, 그거는 이제 자주 잡혀가다 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초임 검사보다는 높죠. 네, 왜냐하면 이제 상대를 최소한 부장 검사고 하기 때문에 아~ 정치 쪽이나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보다는 어떻게 잘 하신? 아, 거기까지 못 가고 아니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기 때문에 아~ 네, 제가 이제 이미 대구 검찰청 증거로서 아~ 배우 조정으로도 제가 폭력을 단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제가 지나가고 한 2, 3년 뒤에 그때 윤석열 현 대통령께서 오셔서 제가 친한 선배 저번에 얘기했던 노 수사관 지금 대구의 태왕 건설 하신 분 있죠 이분들이 이제 7급 그 수사관이니까 거기서 술 마시고 잔치 벌리고 해서 대구에 대한 추억이 매우 좋다. 윤 총장님이 당시에 검사 인맥이 좀 있으신 모양이네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해자 입장이기 때문에 아 피해 아 가해자 네, 네, 수사를 당하는 아, 피의자 네, 피의자 입장 피의자죠 아, 피의자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어쨌든 저 같은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이게 불가피한 정치적 사안이고 이거 말고 생활 쪽으로 많은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 네. 20대 남성이 자발적 가출이나 실종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비도 오지 않았다 실종 가능성도 약하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변호사님 답변 좀 하셔야 될 게 너무 잘하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배우님이 네. 법을 정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상식적인 아니, 조사나 수사를 많이 받는 게 힘드니까 원래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변호사 저는 이제 고시공부할 때 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어렵거든요 이게 잘 용어도 어렵고 잘 겪어보지 않은 네. 일들이니까요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이셨나 강사님이 야, 형소법 제대로 알게 되는 방법이 뭔지 아냐고 뭔데요? 감옥에 가시면 구속대 갔다 오면 착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거기 구속하면 그 구속대 계신 동료분들이 그렇죠. 형소법 전문가예요. 그렇죠. 왜냐면 거기에 이제 뭐 사형수부터 쭉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관 대장이 사형수. 이분은 아무도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독방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았어요. 정치법이니까 독방에 네, 독방에 있었고. 제가 이제 옆쪽에 이제 전 정무수 지금 광주시장 강기정 전 같이 있었어요? 계셨죠. 옆에. 옆방에. 자주. 왜냐면 이분은 이제 3년 반을 살았기 때문에 교도소장급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니실 수 있고 저는 이제 마음대로 다니는 입장은 못하고 방문하시면 담소를 나눈 뭐 이런 거였는데 이 홍급방이라 해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홍급방. 보면 뭐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런 데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래 산 순서대로 이 경륜이 쌓이기 때문에 신입이 들어오면 무슨 제목으로 왔느냐 너 2심에 나갈 수 있다 넌 지뷰다 너는 3년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얘기하는데 다 맞춘대요 실제 변호사나 다른 분들이 얘기한 보다 이쪽이 타율이 훨씬 높아 그래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험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럼 남태우 씨도 상담 받았어요 그때? 그 저는 제 스스로 계산을 했고 네. 독방이라 상담을 못 받았습니다만 일단 그 상담자가 본인이 13년 정도 받았기 때문에 3년 반을 살았어요 그 강기정 저 지금 광주시장님이 그래서 이분이 자기 팔자를 모르는 거야 가석방 된다고 할 때 신문에 자기가 된다고 했는데 매번 못 나가는 거야. 아 매번 못 나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저하고 같이 나갈 것이다 제가 오히려 가르쳐드려 저는 이제 뭐 사건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뭐 사실 지뷰가 잘 없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계산할 때 제가
집유나 요 미결해서 이렇게 되면 3개월, 어. 장기 3년 계산했는데 구형이 5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확히 40일 살고 나왔죠. 그래요? 네, 구속 집행정지로. 얼마 안 사셨네. 얼마 안 사셨네 뭐. 사실 얼마 안 살았죠. 40일만 구활하셨는데 어쨌든 구형 5년이고 결국 2년 반에 3년 집유가 됐어요. 그래서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고민했죠. 네. 3년을 살면 어떡할까? 아, 이거 빌어볼까? 여러 가지 고민했죠. 빌어볼까? 겉으로는 말하지만. 군부 독재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까? 네. 다 놓아자. 네. 정치부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 쪽팔려서 어떡합니까?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부연 설명 좀 길었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많이 배우셔야겠네. 예, 아유, 그 전문가. 아이, 저는 뭐. 알겠습니다. 뭐 약간 얘기가 새긴 샜는데 아, 예. 다시 조금 좀 돌아가 보면 마지막 정리해야죠. 예,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이제 말씀 주신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경우에는 실종이 돼도 일반 가출 사건이 돼버려요. 물론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뭐 다시 당연히 수사가 전개되겠지만 네. 지금처럼 뭐 범죄 혐의가 사실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겉보기에는 가출로 돼버리니까 그럼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해야 뭐 통신 목록을 떼본다든지 뭐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본다든지 이런 걸 봐야 그 사람이 실종되기 직전에 했던 행적들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야 뭐 혹시라도 범죄 연루가 된 건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이런 걸 좀 판별해야 되는 좀 사건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분별이 없이 그냥 무조건 범죄 연루 뭐 이런 거 없으면 가출이 돼버려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도 우리도 뭐 강제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가 돼버리면 지금처럼 그냥 실종자 가족들을 가슴에 치면서 그냥 실마리 같은 자기네들이 전단지 만들어서 뿌리고 다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좀 입법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뭐 당연히 그냥 20, 20살이 넘어서 성인인 경우에는 무조건 가출신 거다 이런 것보다는 상황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전문가 그룹들을 좀 껴서 저도 실종자 피해 대책위원회인가 그분들하고 좀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그냥 어렸을 때 잃어버린 거야. 공원이나 놀이터가. 그 다음에 이제 못 찾는 거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딱 맞아. 걔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사진 옛날 거 어린 사진을 갖고서 그걸 이제 변형시키는 게 있냐고 20대 30대 얼마지. 그걸 이제 내걸고 다니는 거야. 참 불쌍한. 그건 정말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뭐 가정도 파괴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죠. 가정도 파괴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생업도 없어요. 그냥 그 실종되신 가족을 찾기에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동원되기 때문에 그냥 그 고통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경찰 업무죠, 결국은? 경찰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경찰에서, 물론 경찰도 입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가출 상황이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아쉬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이 당시에, 특히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날 비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가양역에서 성인 남성이 뭐 가양대교에서 실족했을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그렇죠. 극단적 선택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라고 하니까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럼 범죄 연루 가능성도 분명 열려 있고 그럼 경찰 입장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 봤을 때 실족도 아니고 뭔가 실수로 사라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가출할 이유도 없으면 혹시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니야? 범죄 연루된 거 아니야? 이런 거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실종자 가족으로서는 당연히 문제에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사에 있어서 좀 획일적인 적용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사실 대교에서 실종할 가능성 없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마포대교나 양화대교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극단적 선택하는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가양대교는 뭐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대교에서 떨어질 가능성 없죠. 그러니까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20대 이분이 부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어떤 고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출이라는 문제가 참 그러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 참 가출. 가출 해보셨어요? 좀 가출을 한 적은 없고요. 네. 쫓겨난 적 어디 있어. 나가라 그래갖고 그냥. 예? 집에서 나가라 그래갖고. 아니요. 아버지한테 안 맞아갖고. 저희 집은 민주화운동 가족이기 때문에 아주 우호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주 우호적이라서. 뭐 민가협 활동도 어머니가 열심히 하시고. 뭐 대구에서는 이제 유시민 전 장관 어머님 회장님. 또 우리 어머님의 행동대장. 그렇게 그래요?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보다 개인적 습성상 약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가지고
나가면 안 들어오고 들어오면 그치? 안 나가는 습성이 있어서 그건 뭐예요? 어머니께서 좀 힘드셔서 좀 나가라 나가라 공부를 안 해줘 오니 좀 나가라 연구를 하겠다 연구를 하지 마라 좀 건강해야 돼 나가라 그 나가면 또 안 들어와요 왜요? 왜냐면 관성이라 관성 그럼 한 달 뒤에 들어오고 이러면 어머니 입장에서 그래도 한 수시로 한 번씩 들어와 주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어도 뭐 굉장히 뭐 갈등 관계나 가족 관계 이런 걸로 가출하는 건 전혀 없었어요 아.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네. 저는 사실 저 민주화운동할 때 뭐 농성을 한다 오늘 네. 오늘 이러저러 기승전결 또는 뭐 육화원 측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네. 농성을 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걸 다 보고하고 어머님 이렇게 하고 정말요? 어떻게 해라 부모님과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수시로 상황을 보고하고 그것도 지침도 내신 거 아니에요? 지침까지 안 내리시고 화염병을 들어라 뭐 그런 거 협곡 제가 이걸 하고 있으면 저 민가의 어머님들이 또 항의도 집회도 하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거기 가서 활동하시고 양수겸장. 아, 민주화 과정이었네요. 민주화 과정. 그렇게 네.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가 나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지만 뭐 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네. 나름 밝은 이유가 네. 제 정신이 아니어서 밝은 게 아니라 네. 가풍이 밝아서. 아. 네. 저 과거가 제가 그렇게 밝을 수 없는 과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밝은 이유가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가풍이 좋아서. 진짜 네. 정말 소리 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탄핵 집회하고 이런 집인데 여기 네. 보통 사람 얘기 잘 안 나오려고 두려워하죠. 왜요? 아무래도 이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현주 변호사님 옆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나오겠습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측근이기 때문에 네. 조사받아도 변호해 주구나. 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인물. 그다지 네. 아까 박 교수님 같은 경우 예전에 종종 뵀는데 제가 예전에 MBN에서 하고 할 때 같이 네. 하셨거든요. 네. 과히 필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죠. 네. 예. 아, 두 번째 주제는 이건 뭐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네. 아, 이건 뭐.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 네. 뭐 변호사님부터 좀 물꼬를 터주시죠. 예. 아, 뭐 이거 비속어 논란 뭐, 네. 뭐 사건 상황 다 아실 거고 네.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 꼬여간다. 네.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꼬여서 크게 될 일인지 네. 대통령실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해명이 자기네들끼리도 달라지는지를 모르겠고 처음에 지난주 목요일 밤에 김은혜 수석이 한 13-14시간 그죠 거의 15시간 네. 만에 네. 해명을 했을 때는 EXX 그거는 국회 야당을 향한 거였고 아. 바이든은 아니고 난리면이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그렇게 하면서부터 모든 게 다 꼬인 것 같은데 왜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 바람에 주말에 국민들이 100번씩 200번씩 더 들었어요. 수능생 되시잖아요. 네. 듣기평가 점수 좋아졌어요. 처음에 히어링이었거든요. 그 바이든은 들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리슨. 맞는 리슨. 이렇게 된 거야. 전 국민 듣기평가. 또 이제 청와대식으로 얘기하면 전 국민이 지금 말리면 막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홍보수석도 얘기하고 변진 의원도 얘기하는데 저 똑똑하신 분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놈의 귀를 잘라야 되나? 저 국민도 귀무덤을 만들 이런 상황 이런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짓말은 거짓말하고 피노키오에서도 말할 수 있다 코가 커지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본인에게 가장 큰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거. 그것을 더 키운 대통령실이 대통령도 공공에 빠지게 하고 그치. 여당 의원들이 더 공공에 빠지게 하고 이런 상황이 점입과경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가래로 못 막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뭐 바이든 날리면 이건 그렇다 쳐요. 그래 그거는 뭐 지금도 무슨 소리 전문가들이 뭐 다른 뭐 바이든이니 날리면이니 그래 그건 그렇다 쳐요. 근데 그 앞에 나온 비서고 EXX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실 해명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안 했다 이렇게 안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한 발 빼는 듯한 모습이에요. 지난주 목요일에는 사실 그 EXX 부분은 사실상 인정하되 그게 이제 미국 향한 게 아니라 야당이다. 국회 야당 민주당 향한 거다. 뭐 그러면 문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다시 나오는 대통령실 해명을 보면 사실 EXX도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한 발을 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여러 가지 문맥의 상황을 보면 뭐 야당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어제 언론 노조의 사람들이 네. 미국한 것도 부정하겠네 그런 거 아니야 도대체. 그렇죠. 그 얘기 그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돼요. 김학의 전 차관 법무차관이지 않습니까? 네.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그 법무차관도 그렇게 커버해서 영상이 다 보이는데 전 국민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아니다. 그 법적으로 아니다 됐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이 출국 기록 봐라. 나 간 적이 없다. 라든지 차라리 완전히 뭉개버리든가. 그래서 애매하게 하니까 13시간 동안 고민을 해도 여당하고 대통령실 다 고민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듣기평가도 있지만 의력 부족도 있어요. 열서너 시간 공부해서 두 개밖에 안 나왔어. 날리면 하고 말리면 두 개밖에 못 나왔잖아. 그렇지. 굉장히 평소에 의력도 떨어진다. 코리아 버케버리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코리아 버케버리 3만 3천 개까지는 천 개도 모른다 이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이 자주 쓰시는 용어잖아. 여당 대표한테도 이 XX 저 XX 맨날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한테. 예. 그 이준석 대표는 개곡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실 요즘 개곡이 더 비싼데. 사실은 나는 양도구역 같은 경우는 더 높이 평가한 것이다. 왜? 개곡이 더 비싸니까. 이렇게 가도 되죠. 소고기보다. 왜 그렇잖아요. 요새 양고기는 좀 대중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양고기보다 개곡이 비싸죠. 개곡이 파는 데가 요새 거의 잘 없거든요. 얘기해 준 거라. 그렇지. 이준석 예우해 준 거네. 난 예우한 거다. 네. 개곡이는 사실 제일 비싼 곡이다. 새로운 관점이네. 뭐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지금 아이디어의 부족이 지금 여실히 드러났다. 그리고 이게 또 저는 이제 보면 이 XX들 쪽팔려서 어떡하냐. 사자성어 같은 세 개가 있는데. 아, 그래요? 이게 이제 배현진 의원이나 뭐 김은혜 홍보수석이나 뭐 대통령실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쭉 이걸 어떻게든 커버를 해보려다 보니까 일이 꼬이고 꼬인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아는 선배가 그랬는데 오리들이 둥둥 떠 있어서 도망갈 것 같아서 묶어놨대요. 오리가요? 예. 그래서 오리들끼리 말려가지고. 말려서? 죽은 거야. 뭘 살다요? 오리가 익사를 당했어요. 묶어놨는데. 묶어놓으니까 열 몇 마리가. 싫어해요? 예, 싫어합니다. 싫어. 그런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 더 그렇게 되는데 이 얘기가 스스로를 향한 거예요. 이 XX들 쪽팔려서 어떡하나. 자세히 들어보시죠. 대통령실하고 그분들 얘기 아닙니까? 이 XX들 쪽팔려서 어떡하나. 자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말리면 날리면 이러죠. 말리면 날리면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꾸 그렇게 해서 일이 말리면 국민들이 날립니다. 그것도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기한테 얘기한 거구나. 자성 자박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진솔하게 네. 아, 좀 언행이 좀 가벼웠던 것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뭐 어떤 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뭐 진심이겠느냐. 한미동맹도 있는데 네, 열심히 할 거다. 이해해달라. 끝나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러면 될 걸 굳이 MBC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왜 진상조사를 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완전 아, 자기가 얘기한 걸 유재희태 앞으로 또 하신 거죠.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땐 가장 최악의 대응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바이든이 아니고 난리문이었다. 뭐 잘 들어보면 이 XX도 없는 것 같다. 뭐 거기까지는 그냥 생떼 쓰는 거다. 또는 뭐 안 들리는 거 자기네들도 그렇게 해명할 수 있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최초 보도한 MBC를 고발하고 지금 저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이미 고발을 했어요. 이종배인가? 네, 뭐 시 의원이 일단 고발을 한 상태고 뭐 진상 조사를 하겠다. TFT까지 만들었어. 이렇게 언론을 또 적으로 돌리는 이유는 저는 정말 최악의 수인 것 같다라는. 그래서 여당과 커넥션까지, 아 야당과 커넥션까지. 그렇죠. 뭐 네. 박홍구 원내대표. 네. 박홍구 원내대표. 이미 그거는 박홍구 원내 온라인에서 쫙 돌았거든요. 저도 네. 봤어요 일찍 나와서 네. 우리 저 담당 PD가 보여주더라고 나한테. 네. 그건 이미 온라인에서 돈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요즘 시대에 언론이 본인이 뭐 배현진, 김은혜 이런 분들처럼 본인이 정치권 가고 싶은 분들은 정치권과 결탁하거나 두려워하겠지만 일반 기자들은 언론의 사명을 지키는 분들은 정치권에서 뭐 얘기한다고 커넥션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갑니다. 대부분 맞아요.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기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커넥션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걸 세팅했다면 차라리 그렇게 볼 거라면 대통령의 평소 언어 습관상 그런 말을 거기서 할 것이다 라고 맞추는 게 차라리 낫죠. 차라리 거기서부터 세팅했다고 얘기하는 게 낫죠. 근데 저 궁금한 게 우리 남태우 씨한테 왜 대통령이 진상조사하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얘기한 거를. 야, 왜 그랬을까? 그런 발상이? 그게 마치 전두환이 광주 진상조사하는 것과 같은 맥락 같은 느낌 드는데 전두환도 그런 후한무치한 짓은 하지 않았거든요. 총선자는 모른다 이 정도만 했지. 끝까지 내가 안 쐈다 그런 거 아니야. 용각산으로 지시 안 했다. 아무 말도 이 소리 이 소리도 저 소리도 말 안 하고 엔딩 하셨잖아. 용각산 대통령은 조용히 말 안 하고 가셨지. 이 사람은 왜 진상 조사하래? 자기가 한 얘기를. 그러니까 그럼 MBC를 조지겠다. 뭐 속된 말이긴 한데 예, 속된 말이지만 뭐 어차피 비속어 논란이니까 MBC 조지겠다 뭐 이런 결심 아니겠습니까? 원태를 예. 모이겠다.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여당 그 여권에서 세운 프레임은 이 국면을 전환해야 되니까 뭐 비속어라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니까 이 말을
그냥 정면 돌파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말이 좋아 정면 돌파인데 말 그대로 처음에 MBC가 보도를 할 때 그 내용에 자막이 바이든으로 돼 있었으니까 그 자막이 조작이다. 아, 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 자막 조작으로 가더라고요. 사실 그 자막이 바이든이 바이든 뭐 날림은 뭐 말림은 여러 가지로 들릴 수 있는데 왜 그걸 바이든이라고 처음에 써서 퍼뜨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바이든이라고 알았다. 그래서 아, 그 자막이 조작이다. 근데 그게 이게 핵심이에요. 앞뒤 정황을 보면 바이든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200억 불 얘기하고 사실 뭐 소아나 뭐 아니면 또 성소수자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한국의 민주당은 그것을 많이 네. 표방했고 네. 그런 면에서는 약간 그 리스크를 안고 네. 비판을 받으면서도 정의당하고 같은 그 행보를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게 또 그들의 정체성이고 서민을 위하고 다양성을 위하고 그런 면에서 그래서 바이든이 우린 100억 내겠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억 갖고 막 큰 소리 쳤잖아요. 1,400억이면 사실 국회 동의도 필요 없는 돈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 가지고 폼을 냈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니까 야 이게 국회 미 의회에서 승인 안 되면 바이든이 어떻게 하겠냐 이게 한 건 문맥상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바이든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고 좀 기분 나빴어. 왜냐하면 네. 자기가 이럴까 폼이 안 났거든. 그 얘긴 잠깐 했는데 한미정상회담은 못했지. 48초. 47.5초. 만났는데 48초 했는데 네. 노을룩이었거든. 그러니까 뭔가 기분 뒤틀린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서 투덜투덜한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장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고 네. 전혀 알 수도 없고 제가 피의자를 또 갔을 때는 어쩌다 만날 수도 있지만 부탁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인데도 48초가 아니라 30분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정상회담 뭐 회담하기로 한 적도 없고 그런데 47.5초를 가지고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냥 우리 제가 이제 배우지만은 영화에서도 행인 1에 해당합니다. 행인 1. 엑스트라도 아닙니다. 48초면. 행인 1은 대사가 없지 않아요? 지나가는 거. 싹 지나가면서 그거 아니에요. 한마디는 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 할 수도. 동네 사람. 동네 사람. 그걸 단역이나 조연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역도 해당 잘 안 돼요. 그 뭐예요? 그 행인 1은? 거의 단역이라고 봐야죠. 약간의 대사가 있는 단역 정도. 한 문장 정도 하는. 안녕하세요. 그런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정상끼리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TV에서 많이 뵀습니다. 반가워요. 이러고 지나간 거잖아요. 거의 미국 대통령이 지나갔어요. 아, 뭐 코리안 프레지던트. 이게 안 돼. 이게 뭘 한 거냐고. 거기에 뭐 몇 가지를 얘기했다고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많은 현안을 얘기했다고. 평소 언어 습관도 이 XX 하고 시작하는데 그거 벌써 5초 쓰고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그분이 뭐 엑기스가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화만 버럭 내고 어퍼컷함 날리고 왔는 게 다 안 돼. 그분이 47.5초에 무슨 엑기스 있는 발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처럼 말이 빠른 것도 아니에요. 예. 불가능하다. 아, 근데 이게 영어가 안 되잖아. 누가요? 아, 그렇죠. 또 그렇죠. 통역이 있어야 되니까. 박진희 작은 옆에 있었잖아. 그렇지. 그럼 그럼 네 사람이 하면 불가능한 행위죠. 거기다 충청도 쪽이잖아요. 말이 빠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경상도 쪽 빠를 수도 없어. 우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감만 있거든. 뭘? 언제? 왜? 이거 끝이에요. 아, 맞네. 오! 의미가 없다고. 그렇네. 핵심만 전달하고. 와. 이게 이제 한국 사회 큰 명패가 됐죠. 그래서 쿠데타를 많이 한 거예요. 의사결정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차 돌려. 아, 차 돌려. 아. 탱크. 치과요. 서울은 뭐 제가 차를 돌려도 되겠습니까? 뭐 결제받고 이러니까 시간 쿠데타를 못 하는 거예요. 아, 결제받. 나쁜 거지만. 그러니까 늦단 말이에요. 경상도 치과,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48조에 한 두 개 정도 현안을 논의할 수도 있었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업법과 고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불가능하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보다 의력이 좋지 않다는 것도 드러나 있고 그래요? 평상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걸? 논문 조작, 뭐 이력 조작 이런 거 잘하시는 분하고는 다르죠. 잘 못하고 그냥 잡아놓고 족치고 EXX 그런 것만 하시는 분 아닙니까? 검사로서 솔직히 예, 예. 그건 뭐 어느 습관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쳐놓고 보는 그 검사 유형이 어떤 들어가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쳐놓고 보는 사람들 아니면 공손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해보니까 공손한 사람도 있어요 검사 중에? 인정하시죠? 대부분 안 하죠. 공손하지 않으나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의도대로 세팅하는 거죠. 여기에 맞춰놓고 끼워 넣는 거예요. 친절한 척하지만 결국 이 목적 예를 들면 지금의 여당이 갖고 대통령을 옹이하라 이 키워드에 다 맞춰가는 거야. 지금 그런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검사들도 사실 그건 맞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뒤에 이제 뭐 나중에 이재명 건도 말씀하시겠지만 거기도 보면 끼워놓고 이제 한번 어떻게든 해보자는 거잖아. 안 되면 뭐 검사 바꿔서라도 뭐 그런 뭐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 얘기 드릴 수 없고 다음 기회 또.
노종률 씨가 여기서 돌아오면 어떡해? 돌아오면 안 나오면 되죠. 제가 뭐 굳이 계속 나와야 될 이유. 그 전날 노종률 씨를 만나서 술 많이 사줘요. 아유, 나오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 나올 생각. 제가 안 그래도 저 뭐 다른 코너에 나오라는 얘기 있습니다만은 예. 날짜가 맞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쉽지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꼭 나오라 하신다면 또 국가적 소명의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은 굳이 안 빼도 됐고. 알겠습니다. 네. 다른 프로그램 이제 아 참 MBC는 어떻게 좀 이렇게 MBC 탄압이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네. 우리 남태우 배우가 캐스팅이 안 될 것 같은데 MBC는 아예. 아 저는 그 드라마도 그렇고 주로 KBS하고만 그래요? KBS 이상하게 MBC가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저 여당 편에 설 수도 있어요. 자, 그러지 말아요. 미니 시리즈 좀 합시다. 아. 미니 시리즈. 아, 꽃이 미니 시리즈. MBC하고는 안 친하죠? KBS는 제가 했는데 또 할 것도 있어 지금도. 근데 이상하게 MBC가 아. 안 맞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상 KBS가 제가 안 맞을 것 같은데 거기서 자꾸 저를 부르고. 그래요? 아. 단막부터 미니 시리즈 다 KBS하고 있어. 뭔가 좀 어용성이 계신 거 아니야 혹시? 글쎄 모르겠어요. 어연에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 자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담당 PD나 이런 분들 자율적으로 아. 하고 저하고 뭐 아무 관계도 없고 아. 그런 건데 오늘도 5시에 시사 노래교실 백자님과 저희가 노래를 하거든요. 예, 예, 예. 지금은 이번에 아마 MBC 탄압에 대해서 시사 노래교실을 아. 하려고 합니다. 그 MBC 문제 좀 얘기해 주세요. MBC 그 문제. 박성재 사장을 어떻게 하는지 얼굴 말라 그러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막말 논란, 뭐 비속어 논란 이거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대통령이 해명하거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처음에 잘했으면 그냥 끝났던 네. 문제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못했으면 대통령이 한번 뭐 도어스태핑이나 이럴 때 이 부분을 뭐 유감이라든지 이 정도 얘기해서 넘어갔으면 그냥 끝날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뭐 정면 돌파 하겠다 막 이렇게 되면서 야당과 세게 붙으면서 이 공세를 뭔가 MBC나 이런 언론을 뭐 탄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게 방향이 완전 틀어진 거죠. 검사들이 뒤치기 능하잖아요. 그거라도 잡으면 야 이거 잡았다. 네. 이번 이거 언론 조져.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는 역공의 모멘텀을 잡았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가 자막을 그렇게 넣었을 조작 허위 사실 이건데. 사실은 뭐 영상 기자단이나 이런 기자단에서 벌써 입장이 다 나왔고 뭐 SBS나 이런 데서도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보고 한 거야, 판단한 예. 거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SBS도 메인 뉴스, 뭐 KBS 메인 뉴스 그날 나왔어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뭐라고 안 하냐? 사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의 시각인 거죠. 왜 MBC만 그러냐? 우리도 대우해달라. 우리도 왜 탄압해주지 않느냐? 기분 나쁘다. 그렇지.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MBC만 뭐라고 하는 거는 MBC가 애초에 처음에 그렇게 자막을 집어넣는 바람에 온 국민들의 정신을 지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죠. 이렇게 심하게 말하자면. 그리고 나머지 언론사들도 그걸 받았었다라는 취지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다른 언론사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SBS나 이런 데서 메인 뉴스에 넣은 게 본인들이 그걸 받았은 게 아니라 본인들도 나름대로 했다. 검증을 나름대로 해갖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언론의 기능이 있는데 근데 거기는 뭐라고 안 해요. MBC만 유독 그러면서 뭐 광우병이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선동이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뭔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역공을 통해서 풀면서 그동안 좀 눈에 가시 같았던 언론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손을 봐야겠다라는 취지가 아닌지 이건 좀 굉장히 좀 두려우고 좀 우려스러운 거죠. 내년 2월에 MBC 그 사장이 네. 임기가 다 돼요. 네. 방문진에서 네. 지금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안부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방문진 이사가 이쪽이 조금 유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이나 방문진이나 이쪽을 치고 싶었지 않습니까? 이게 여의치 않으니 직접 가서 MBC를 치자. 오히려 방문진에서 임명하니까 이쪽이 네. 쉽지 않으니 뭐 그런 방법을 택했을 수도 있는데 SBS나 KBS나 이쪽도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은 MBC가 물론 뭐 다른 방송국에서 특종을 뺏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한편으로는 그만큼 좌고우면하지 않았다는 거, 진실 보도 했다는 거죠. 다른 쪽에서 할 수 있었는데 왜 늦었을까요? 고민이 많았겠죠. 고민이 많으면 일이 안 되는 거거든. MBC는 또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잖아요. 여기 서울의 소리 특히 그 김건희 여사 녹취록 사건 때 그 국민들 다 기대했는데 이거 뭐 다 잘라먹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 했어. 역풍이 불고 이러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MBC가 상당히 비판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언론 길들이기의 일환으로서 예전 같으면 언론 통폐합하고 잡아가고 뭐 하나로 단일화 시켜버리고 칼라로 깨끗하게 하나를 만들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동안에 민주화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된단 말이지. 아니면 동아일보 때처럼 해집 다 옷 벗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각종 이제 예를 들면 극우 유튜버를 이용하거나 뭐 그분들을 청와대로 모시거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써보는데 여론조사에도 나와있듯이 가장 큰 리스크는 본인 리스크거든요. 지금 지지율 낮은 이유가 본인이 제일 커요. 그 다음 여사님 이 두 분이 40% 넘거든요. 그 다음 정책 실패. 왜? 정책이 한 게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할 것도 없지만 어떻게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MBC 자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범 케이스를 통해서 권력의 힘을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가 아닐까.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네. 그 언론사에서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취임사에서도 그랬고 뭐 유엔 네. 총회 가서도 그랬고 연설할 때마다 자유를 막 한 서른 몇 번씩 외치잖아요. 자유, 자유. 네. 그 취임식 날부터 해서 8.15 항복 계속 했죠. 계속 자유, 자유, 자유인데. 자유, 자유, 자유. 그 자유의 의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행보는 사실 자유에 맞나요? MBC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나요? 참 그 부분을 보면 그때 막 외쳐냈던 그 자유의 말이 뜻이 굉장히 좀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사실. 그 MBC 압수수색 들어갈 가능성 전 있다고 보는데.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떤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 정부 들어서 문제가 너무나 이제 정치가 사법화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 문제도 결국에는 또 고발이 되면 또 수사기관에서 뭐 진상을 규명하고 또 엄정하게 대처하고 이렇게 되면 그렇지. 이게 또 수사 국면이 되는 거거든요. 전 이것도 정말 최악의 수라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실에서 이 이슈를 빨리 정리하고 끊고 가야 되는 이슈인 거지 이걸 키우면 안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게 또 수사기관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또 진보단체 쪽에서도 무고로 또 이미 같이 맞고소를 해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허위사실로 MBC를 고소한 거, 고발한 거 자체가 무고다. 무고다. 그거 자체가 무고기 때문에 우리 또 진보단체들에서 무고죄로 또 고발을 이미 했거든요. 그럼 이게 서로 맞붙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결국에는 이게 허위사실인지 아니면 무고인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럼 이 논쟁이 계속해서 앞으로 또 확대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이게 대통령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국정운영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진짜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니까 말이죠. 예. 고고 아니에요, 완전히. 예. 오달 내린 거야, 완전히. 그렇겠죠. 예. 근데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보면 이 대응이 자신들의 정면 돌파라고 하지만 사실 적반하장 후한무치에 가까운 거예요. 두껍게 들이미는 거거든요. 들이밀어, 그냥 예. 무조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야. 예스를 놓으라 그러는 거야, 완전히. 그리고 이게 아까 오리 사건 때처럼 하면 할수록 발이 꼬입니다. 자승자박이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지지율 하락과 임기 단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임기 단축? 왜냐하면 실제 아니 그 헌법상에 5년으로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단축해요 그걸?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실제 단축 되게 하겠습니까만 뭐 탄핵부터 많은 얘기들 하게 퇴진하세요. 뭐 내려오세요. 뭐 그만하세요. 얘기 많이 나올 거다는 얘기인데 뭐 지금 일본도 그렇고 지지율 다 20%대 아니겠습니까? 네. 30%도 겨우 뭐 이런 분들이 오죽하면 돌아가시는데 아무도 안 오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게 남의 나라 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는데 안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전두환 이런 사람처럼. 근데 이제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스스로의 목을 옥죄는 것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역으로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계속 엉망진창해서 이렇게 민주당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 지지받았지만 그렇죠. 자신들이 잘못해서 뭐 이번 대선에서는 뭐 후보의 좀 어떤 개인 역량으로 해서 박빙 갔습니다만은 지선이나 그전에 서울 부산시장 선거나 계속 연패했지 않습니까? 압도적 패배했지 않습니까? 180석을 가지고도 역으로 여기도 굉장히 현 여당이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안도했다가 연전연패하고 있거든요. 지금 선거가 없다 뿐이지 지지율을 보면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런 잔실수가 있었지만 뭐 내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민생에 더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뭐 이런 걸 한다면 국면 전환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MBC 탄압에 이런 쪽으로 간다면 민주당이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이쪽에 노력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넘어지는 지지율 하락을 스스로 재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를 저렇게까지 탄압한다? 내가 들어도 분명히 보이는데? 들리는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권에 대한 지지는 계속 빠질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 실제로 뭐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나왔고 대구에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많이 나왔죠. 그런 분들 많이 나왔고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죠. 우리가 민주화의 과정이 여러 가지를 거쳤는데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러냐 거기에 악선동에 휘날리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나마 위안을 찾은 게 세 달 만에 많은 국민들이 자성을 했지 않습니까?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그게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 그래서 아, 역시 이분들은 현명하다. 그런 희망을 봤거든요. 처음엔 굉장히 절망했고. 이번 사건이 상당히 민심에 대통령의 인성을 본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욕을 하고 예. 또 부인하고 자기가 한 발언을 다른 사람한테 책임 미루고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이 어떻게 보면 사과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국면에서.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곧 10월에 국감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예, 10월 4일부터인가 해요. 예, 그 국감이 예. 사실 뭐 또 민주당도 터져나오겠지 뭐. 그럼요. 민주당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김건희부터 해서 다 터져나올 거야. 예,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에게는 이번 국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권이 돼서 여당이 돼서 맞는 첫 번째 국감이기도 했고 민생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 민생 아젠다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국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었어요. 없어. 근데 지금은 관심이 그 기회를 없어. 발로 걷어찬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지지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좀 안 좋고 폭락하고 이 지지율이 올라갈 어떤 지점이 없었는데 그 지점을 찾아서 민생 이슈를 좀 가져가야 되거든요. 여당이나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민생 뭐 민생 투쟁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생 얘기는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민생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아니에요. 발림은 뭐 날림은 바이든 이게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정쟁을 할 예정이고 지금 국감도 아마 이 해외 순방과 관련된 것이 계속 좀 후폭풍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계속 확대 생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MBC 고발로 갔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해외 순방에서 뭐 비속어를 썼다 여기에서 넘어가서 한 단계 넘어가서 이제 언론 탄압 이런 이슈가 나온 거예요. 그럼 야당으로서는 언론 탄압, 뭐 언론 장악, 방송 장악 이 이슈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국감은 정말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근데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네. 시민사회 얘기가 다시 국민들 입에서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아, 예. 숯불집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인데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뭐 야당도 국감이나 국회에서 하는 얘기 정도 수준이지. 이건 뭐 아까 임기단축 할 수는 그 사람 못 하잖아요. 못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촛불집회도 지난주부터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이기 시작하고 10월 22일 날인가는 전국 중앙 집중 집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께서도 사고를 치시려면 조금 일찍 치셔가지고 날이 좋을 때 촛불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꼭 한겨울에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엔딩 됐지 않습니까? 아. 춥게 사람을 만드니까 아하. 10월, 12월,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아하. 10월 말부터 이거 집회 해가지고 1월 막 이렇게 막 해갖고 3월에 탄핵 됐지 않습니까? 아, 예. 꼭 겨울에 힘들게 해가지고 사람 더 악에 바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그런 좀 현명한 자세 과거를 봤지 않습니까? 이승만부터 도망가거나 총 맞거나 그렇지. 뭐 엔딩하거나 감옥 가거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배웠으면 좋겠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바뀐 이재명 지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쌍방울이나 뭐 그 성남 FC나 계속해서 이제 압박이 들어오지만 그게 꿋꿋하게 예, 계속 민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승적으로 여당처럼 정치는 그걸 해야 되거든요. 자기한테 리스크가 있든 말든 그렇죠. 실제 하든 아니든 탄압이든 아니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된 것 같고 또 MBC 같은 경우도 참 묘한 것 같아요. 김은혜 배현진 다 MBC 출신 아닙니까? 잘 아시겠네요. 예? 모르죠. 아, MBC 뭐 안 출연 안 했다니까. 아, KBS만 나갔다니까. 맞다. 로컬 MBC만 많이 했어요. 로컬 MBC. 대구 MBC 뭐. 아, 로컬 MBC.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저 많이 나가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 더 안 부르겠죠. 저는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다른 인물이라고. 배우 그분하고 여기에 시사 프로그램은 다른 사람이다. 네, 캐스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서울의 소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좋은 영향을 주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알겠습니다. 제가 다다음 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 뭐예요? 그 좀 얘기해 주세요. 홍보해주세요. 홍보 안 하는 게 유리하다는 설도 있습니다. 대무가란 작품입니다. 제가 무당학원 원장, 단기 10주 완성. 단기 10주 완성. 10주 만에. 무당. 당신 덩어리 진 하늘 흥으로 숨어. 어머니 깜짝이야. 네, 그 아직 자세히 얘기해. 너무 궁금한데. 그거 힌트 칠 것 같은데. 양현민, 유경수 이런 배우들이 있고, 이제 박성웅 배우, 정경호 배우, 윤경호 뭐 이런 선수를 쭉 이렇게. 예. 그럼 10월 10일. 천공이 출연한 거 특별 출연? 건진하고? 아, 그 전에 만들었죠.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거든요. 코로나 때 개봉이 늦어졌고.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무당학원 원장. 무당학원.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청년 실업이 심하니까. 이제 무당이 블루오션이다. 아, 무당이 블루오션이다? 아, 해라. 아, 이렇게 천만 원 받고, 이렇게. 크레임이 많이 돌려주고, 이렇게. 그런 역할입니다.
아시안 그 김건희 여사 관계 있는 영화나 아니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게 잘못 프레임에 빠지면 이게 무슨 극우냐 극좌냐 막 그 나중에 또 개발도 있기 때문에 대장동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천공이나 건진보다는 제가 먼저라는 거. 아 그래요? 저는 이미 그거를 사업화 시켜서 10조 완성해서 속성 동자 부담도 강사라는데요. 속사하기는 먼저 쓰셨어요 그걸로요? 아니 그 영화 내용이 그렇다. 아 영화 내용이. 아. 픽션과 넌픽션 왔다 갔다. 넌픽션에서는 지금 정치 평론하고, 아. 픽션에서 이제 무당도 하고 뭐 아. 취객도 하고 영상. 그럼 취객. 무당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원장으로 나오죠. 무당 육성하는. 다 키운다. 아 무당 무슨 연수원 그런 무당 학원의 학원 원장 선생님. 네. 실제 무당 학원이 있습니다. 어 진짜요? 예 네, 제자들도 있고 아, 만신님들이 있고 그쵸. 어, 실제로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수제자들 아, 그렇게 그 무당 수제자 있으니까 연기하시려면 실제로 네. 막. 그 막 배우셨겠네. 막 그 가수 배우기도 하고 또 그분의 액세서리도 한 500만 원 이런 것도 주시고 찍을 때. 무당도 등급이 있다면서요. 그거 이제 뭐 오래 하시면 이제 흔히 만신이라죠. 만신. 만신. 뭐 이렇게 쭉 있죠. 그 다큐멘터리도 있고. 천공이나 건지는 어느 정도 등급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소위 그 이런 대통령 언어가 그렇으니까 저도 뭐 소위 말하는 야매라고 할 수가 있죠. 야매. 네, 그분들은 뭐 오리지널 코스가 전혀 아닌. 그 학원을 다녔어야 되는구나. 우리 남태우 씨가 운영하는 학원, 학원 문제도 있습니다만 네. 가장 큰 문제는 네. 생활 무속이 되는 건 서민과 민중과 함께하는 것이지 아. 무엇을 맞춰준다, 무엇을 해준다, 뭐 이런 뭐 기복이 너무 나가서 이렇게 하는 요행수를 바라고 이런 것은 아니죠. 힐링. 정한수 미는 거 사실 정한수 떠놓고 미는 거. 그 가족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의 복을 기원한 그 자체의 아름다운 마음이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빌면 다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나를 믿어라. 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영화는 이런 정치적 내용과는 크게 상관없는데 거기 대무가라는 중요한 내용이 또 사실 그 민주화 투쟁 과정도 있고 섞여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고 혹시 그 건진 뭐 이거 천공 옹호하는 영화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배급사 차원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배급사 차원? 제가 배급사? 배우로서 하는 얘기인데 이 영화가 잘 된다고 해서 더 10원 한 푼 버는 게 없습니다. 아, 뭐. 이미 걔는 다 받았기 때문에. 다 받았어? 예, 양심의 소리입니다. 이게. 아. 서울의 소리. 예, 그렇게. 아. 예, 괜히 홍보, 제가 홍보했다고 하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 관객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예.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대무가, 큰 무당의 노래. 대무가. 예. 대문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아, 10월 그래요? 12일 개봉이고요. 아... 뭐 굳이 얘기한다면 네. 포털에는 제 정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 역할이 꽤 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포털에 가셔서 예전에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제 매크로 부대들이 있거든요. 가서 남배우님 연기를 기대한다. 잘 봤다. 블루오션이다. 아... 마구 쳐달아 주시라.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국내 변호사 조두로 할 때도 예. 박신양 씨 댓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전부 제 댓글. 아. 그래서 진짜 드라마를 본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몇 분 안 나오는데? 몇 분 안 나오는데? 댓글은 다? 댓글은 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요? 많이 나옵니다. 예. 많이 봐주시고 네. 댓글도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뭐 천공, 건진 이쪽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 본의 아니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초대장을 좀 보내지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 문대통령한테. 아 그러면은 진짜 일이 커지겠죠. 정말로 일이 커지지 않을까. 좀 봐달라고 좀 보내시지. 아니 아무래도 이제 수십억 든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를 끼칠 수는 없고 제가 출연한 자체가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화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순수하게 대중예술은 예술로서 즐겁게 봐주시면 아마 그게 교훈과 페이소스가 많이 그럼 이제 그 원장까지 하셨으니까요. 제가 하나 그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거기에 예. 이제 그 시신을 보지 않는 것이 그 무속 그쪽에서는 예.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는 글로벌 쪽이 아니기 때문에 토속 민속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접신이 안 됩니다. 저는 이론가입니다. 접신이야? 접신이 되면 제가 만신이 됐겠죠. 접신이 안 되니까 육성하는 쪽, 교육 쪽으로. 아, 교육 쪽으로. 교육 쪽, 육성. 왜냐하면 제가 그 전수하는 방법만 알거든. 그것만 가르치는. 그래서 본인은 접신이 안 돼. 아니 그쪽에서는 그 상무살 그래갖고 그 시신을 보면 안 된다면서요. 살이 들어온다고. 글쎄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 쪽에서는 다루지 않는 거죠. 사이비 학원이었구나. 저. 아니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잘 알아요. 아, 알겠습니다. 왜냐면 대본에 없기 때문에 그게.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얘기 좀 넘어가서 마지막 주제 좀 달아보죠. 네. 이재명 당대표 얘기인데 예, 이거 이재명 당대표 얘기 지금 아, 이렇게
대본이 없었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나? 아니요.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아, 예, 예. 영화 대본에 그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아, 영화 아, 대본에. 영화에서 엘리자베스 여사가 돌아가실 줄 여왕님께서 돌아가실 줄 몰랐기 때문에. 네. 그 성남 FC 문제 이건 좀 지금 아... 지금 뭐죠? 네이버하고 네이버 네, 차병원도 네. 그냥 좀 수색을 했어요. 갑자기 했죠. 사실 이거 다 아시다시피 성남 FC 사건은 경찰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가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라 보안 수사해라라고 해서 경찰이 얼마 전에 갑자기 다시 수사를 했더니 바뀌었대요 상황이. 그때는 무혐의였는데 지금은 혐의가 있대요, 갑자기. 아, 그래서 뭐야?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했죠. 네. 거기까지였는데 그 후에 검찰이 그 사건을 송치를 받아서 다시 또 열심히 수사를 합니다. 하면서 지금 경찰이 송치할 때 보냈던 건 두 사안에 대한 거였어요. 두 사안만 송치를 하고 나머지는 기존과 똑같이 무혐의로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무혐의. 그다음에 검찰이 다시 해라고 해서 송치할 때는 이제는 두산만 혐의 있고 나머지는 무혐의로 보냈는데 검찰에서는 그래 오케이 두산은 뭐 더 수사하면 되고 나머지 무혐의라고 했던 거 네이버 차병원 얘네도 혹시 없나 한번 살펴봐야지 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털고 털고 또 털고 정말 꺼진 불도 다시 한번 또 붙여보고 뭐 거의 이런 정도의 수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압수수색을 네. 또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무슨 점이에요? 그럼 네이버라든가 차병원이 네. 또 대가성으로 뭘 줬다는 그렇죠. 거예요? 결국에는 크게 봐서는 뇌물입니다. 뇌물. 그래서 일단 경찰이 보낸 거, 예, 일단 재산적 뇌물이고 지금 그리고 또 이제 뭐 보도에 따르면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은 직접 뇌물죄 혐의도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검찰이 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를 제기할 것이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이제는 뭐 공소를 제기해서 기소를 할 것 같은데 그 기소를 할 때 그 공소장 내용을 확실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일단 경찰에서는 제3자 뇌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제 두 사안에다가 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정한 뭐 이런 걸 해주는 대가로 두 사안이 그 뇌물을 이재명 대표를 직접 주면 그냥 바로 뇌물죄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안 주고 저기 성남 FC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3자 뇌물죄의 이제 구조인 건데 일단 지금 검찰에서는 뭐 지금 직접 뇌물죄 얘기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돌고 어쨌든 큰 범죄에선 다 뇌물죄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박근혜가 했던 그 K미르재단 취소식 그거 그렇죠.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가 처음에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아시게 된 사건이 그 K재단 미르재단이었어요. 근데 사실 K재단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 특히 이제 최순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사적인 그 재단으로 이용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네. 밝혀졌던 거고. 근데 성남 FC, 성남 축구단, 그게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K재단, 미르재단과 같나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성남시, 성남시 시민들을 위한 그 축구단이, 네. 그 축구단이 광고비 받은 것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뇌물이 된다는 건지. 그 K 미르재단은 왜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나왔던 게 이제 경제동일체 뭐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아, 최순실하고 예, 박근혜하고 최순실이 이제 경제적으로 공동체다. 이제 이런 논리가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기업들이 K 미르재단에 돈을 댄 거는 최순실하고의 직접적 관련해서 예. 최순실. 그렇죠. 했습니까? 예, 그렇죠. 박근혜하고 최순실도 경제동일체니까 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K재단 뭐 따르케 해서 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준 거지만 결국엔 그건 이제 최순실 또는 이제 박근혜가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 혐의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제3자 뇌물 또는 뇌물 이제 이런 혐의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갔던 건데 지금 성남 FC건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 그런 논리라든지 법리에 무리하게 좀 끼어 넣으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검찰이 지금 어떤 면에서 수사를 해서 공소장을 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공소 제기를 할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많기 때문에요. 공소장을 나오면 좀 확보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 FC가 그 K리그 지금 네 그렇죠. K리그. 시민구단 아니겠습니까? 시민구단이고 시민구단 예전에 맨유도 아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도 시민구단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정도 재원은 없고 그 기초지자체잖아요. 기초지자체 그렇죠. 시장한테 해서 성남 FC하고 이재명이 한 배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시민구단에게 기업이 후원하는 건 시민들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많이 유치하면 치적이에요. 이거. 아. 네. 이걸 그렇지. 가지고 예를 들어 뇌물을 직접 받는 사람 그런 바보 정치인은 없겠지만 정말 받는다면 정말 바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회해서 줄 정도로
기업들이 멍청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뭐 저희들은 이제 문화 쪽으로 해도 몇 천만 원 이렇게 후원해도 다 조사를 하고 시장 타당성 조사해서 자기들이 하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 성남FC에서 공익적으로 우리가 후원을 해서 축구 발전에도 기여하고 또 이 기업이 마침 그 지역에 있으니 그걸 가지고 묶어놓고 있지만 그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방법 중에 일환으로 축구단을 후원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선행으로 서로 솔린 우호관계로 보여지는 것인데 이걸 뇌물이다 제3자 뇌물로 돌려서 우회해서 받았다 이게 우기는 거 아닙니까? 뭐 용도 변경 그런 게 갖고 이제 대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뭐 두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업들이 본인들의 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뭐 토지를 뭐 바꿔주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시 FC에다가 돈을 줬다는 건데 사실 성남 FC는 그냥 광고하고 광고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연결해 나갈지 그걸 과연 이게 법원에 가서 재판 과정에서 과연 인정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네. 공단을 만들고 아무 안 와 기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해줄게. 한 평당 10원 해줄게. 그렇지. 그렇게 유치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그거 가지고 잘했다고 취적 보도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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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MB가 뭐 그걸 해서 오히려 진짜로 많이 해드시고 해서 문제가 됐지만은 예, 예. 뭐 성남 FC라는 것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의 규모 거기서에 대한 본인이 변호사인데 거기에 대한 사법적인 어떤 후폭풍 이런 걸 계산 안 하고 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불가능한데 어쨌든 나올 때까지 털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디안 기후제 지내듯이 비 올 때까지 지내면 비가 오거든요.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게 검찰의 늘 수법이 아니었나. 제가 아는 예전에 이제 문광부에서도 있었는데 5천원짜리 영수증을 가지고 네. 한 달을 틀었습니다. 결국 5천원짜리 영수증은 자기도 잘 모르죠. 이게 어디 있었지 5천원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뭐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한 달을 괴롭혀서 그 단체가 일을 못하는 거죠. 결국은 보면 일을 못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 오늘 우리 남태우 배우님을 여기 그 이제 사건 분석을 처음 나오셨는데 네. 너무 올해를 내가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 좋은. 좋은 거예요? 그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진짜. 아니, 정리하려고. 아, 댓글이 안 좋은가요? 아니야. 아, 왜 시키지도 않는데 말하네. 뭐 이런 거라면 제가 자제하도록 하죠. 근데 분명히 질문 하셨기 때문에 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뭐, 정리하려고 네. 제가. 우리 시작한 지 한 시간이나 돼갖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네. 이제 제가 원래 30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시간이 없어요. 제한이 없었어요. 아, 제한이 없습니까? 오동훈 씨와 한 두 시간도 했어요, 그냥. 아 그래요? 예. 아 노정래 씨가 그렇게 재밌었나? 아 출연료는 동일하고요. 아 그건 뭐 알죠. 여기 출연 더 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후원을 받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안 예. 받지 않습니까? 예예. 예. 아, 불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엔딩할 때 우리가 그 두 줄 한 줄 하거든요. 아 준비 안 해오셨죠? 아 그 깜빡했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깜빡. 우리 그럼 장현지 변호사부터 두 줄로 좀 이렇게 하는 거다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저는 뭐 원래 뭐 제가 좀 재미없는 부분을 담당하고 우리 노정현 네. 선배가 뭐 코믹을 담당하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대통령실의 해명 역공이라고 생각하시죠? 역풍 붑니다. 아 역풍이 역공 네. 된다. 네. 역공 역풍 됩니다. 자 남태욱 오늘 뭐가 나올까? 나 기대가 많아 지금. 아, 저는 뭐 그러면 저 쳐다보지 마시고 뭐, 좋아하는 장현진 변호사님 보면서 저는 뭐 크게 배운 바 없기 때문에 사자성으로 제가 사자성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사자성을 연결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네. 천상천하 유화독전 아전인수의 적반하장이며 어불성설의 어느 도단이라 줄줄 나오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성경 기자 가지고 해서 박수 쳤어. 어불성설의 어느 도단이 어느 거의 도달이에요 지금 이러면. 거의 수준. 다시 한번 너무 많은 사자성어를 한 10개 쓰신 천상천하 유화독전 아전인수 적반하장 어불성설의 어느 도단이라. 이거 혹시 어디 영화 대사였던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 대사 그죠 대사였던 거 외우신 거 아니고 줄줄 나오는 거 이상하다 이거는. 아니, 이게, 아니 왜냐면 이렇게 많은 사자성어를 그러니까, 남태호 씨가 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 아니 뭐 평소에 저에 대한 뭐 인식 수준이 어땠어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감내하겠습니다만 천자문도 보면 말이죠 예, 사자성어 쭉 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애가 천자니까 250개쯤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되는 건데 명심보감도 그렇고요.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가는데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전 국민의 표준입니다.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지금 여권의 어휘력이 극도로 낮아져서 국민들에게 어떤 열패감을 주고 있을 뿐이지 제가 쓴 것은 대단한 용어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국민 누구나 기본 사자성어에 해당한다. 단지 오늘 이 시점에 약간 꿰어봤다. 구슬을 꿰어서 보배로 좀 만들었다. 주역도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제가 글 모릅니다. 갑자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갑자기요? 여기 사자성어로. 그 일부 아니 무당 원장까지 하셨으니까 문맹설? 영화에서. 그 대본입니다. 대본에. 문맹설 아니, 뭐예요? 세계적인 스타 성룡 씨가 문맹이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잘 모르신대요. 근데 이제 이 동물적 감각. 그러니까 뭐 아유, 저도 우리... 그렇지 않을까. 뭐, 그래야 사실 노정열 씨가 글을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세요? 노정열 씨보다 더 잘하세요? 뭐, 솔직히 얘기해. 에이, 그건 뭐, 면전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노정열 씨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아니, 없는 사람 뒷담화로 뛰고. 아, 뒷담화치는 거야? 안 되죠. 아니, 자기 집에서 솔직하니까. 저는 뭐 그럼 눈 감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빨리. 아닙니다. 오늘 아신 나와주셔서 어려운 걸음인데 또 대구에서까지 올라오셔서 너무나 이 사건 본색을 너무나 이 프로그램을 살려주시고 우리가 장윤진 변호사님이 저 웃느라고 네, 웃다가 마는 것 같아요. 아, 웃으면서 우리가 또 해안과 풍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제가 오후 5시 시사 노래 교실 사실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우리 저 제가 약속 노정열 씨 또 외국 나가면 제가 부른 거야. 다시 인바이트 할게요. 아, 노정열 씨 국내 좀 잘 지켜주시고 자주 나가지 말고. 예. 자, 너무 고맙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그거 사자성어 한번 하면서 우리 네. 또 합니까? 네. 아니, 너무 그거 너무 좋잖아요. 집권 초기에 그 아주 오만 방자도 나왔네요. 아. 천상천하 유화독전에 아전 인수면 적반하장의 어불성설에 어느 도단이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쇼츠 만들어서 우리 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니, 그럼 많은 댓글이 달리겠네요. 글도 모르는 분이 저 정도까지 했으면. 글도 이 정권이 웬만하면 좀 내려와라. 내려와라.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5시에는 MBC를 가지고 시사 노래 교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이하 작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하 작가 출연하셔갖고 이 그림에 대해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예술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